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비타민C나 뭐 이런 레벨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타민C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아주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비타민C 하면 딱 생각나는 분이시죠? 이항재 박사님 오셨는데, 바라박이 암녀치 클리닉에 이항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네. 성형외과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성형외과죠. 바노박이 성형외과의 대표원장님이신 반재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두 분 특별히 모시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비타민C와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또 만성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좀 여쭤볼 거는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비타민C의 어떤 도움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있어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의학적 측면을 조금은 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는 바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시원하지만 바람이 세지어서 나무를 부러뜨리고 뿌리를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에게 그런 힘이 가해지면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 그렇죠. 내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핵심은 뭐냐면 네. 스트레스를 이기는데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나무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은 나무는 힘이 있는 나무만 안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나무는 쓰러지는 거. 그렇죠. 힘이 없는 나무가 쓰러지듯이 힘이 없는 분은 스트레스에 져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성병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만성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혈당도 올라갑니다. 맥박도 빨라집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고혈압, 당뇨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이기다 보니까 네. 에너지를 많이 쓰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활성산소의 증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냥 2중, 3중으로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가요. 현대인은요,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데 가서 강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인의 질환의 특성이 뭐냐면 혈관 질환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고혈당이 뭐예요? 혈관에. 그때 뭐 혈관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활성산소까지 더 늘어나서 그렇죠. 혈관 내피 손상 주는 요인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서른 몇 살 먹은 친구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근경색증이 막 30대에 나오고. 네. 기억나세요? 저는 제가 70년대 말 80년 초에 졸업을 했는데 그때 심근경색증 환자는요 60대 미만은 없었어요. 진짜. 네. 네. 혈관 질환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요 아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큰 병원 가보세요. 네. 34살인데 뭐 40대 초반 이제는 연령 구분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러냐? 스트레스와 활성산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비타민 C가 예. 만성,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만성 질환과 함께 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예, 예. 몸에서 결국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물질이 그렇죠. 비타민 C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스트레스하면 역시 부신이잖아요. 그렇죠? 부신 호르몬. 예, 예. 부신하고도 비타민 C 관계가 많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이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는데 관계된 호르몬이 다 부실에서 나와요. 아, 그렇죠. 부신 피질에서. 네.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우리 일반 시청자들 다 아시죠. 가장 안쪽에서는 혈당 조절과 관계된 네. 글루코코티코이드. 그 다음에 중간층에는 네. 미네랄로코티코이드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알도스테론이라는 거예요. 네. 가장 안쪽에서는요, 남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여자의 경우는 그래서 폐경을 하게 되면요 난소의 기능이 부신으로 많이 옮아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만들 때 비타민C가 코어팩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그 호르몬들이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너무 중요하네. 네. 우리 몸의 장기의 비타민C의 농도가 다 달라요. 네, 네.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장기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대뇌고요. 네. 네. 네 대뇌. 그다음에 네. 부신에 가장 많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뇌와 부신에는 비타민C가 아주 고농도로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필요한 조직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에스키모인들이 1년 내내 추운 때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타민C 발견된 거 보면은 배를 타고 가던 싱싱한 거 못 먹던 배에서 죽는 사람이 나와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동토의 땅은 종족 보존이 안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네. 근데 안 죽더란 말이에요. 네. 그거 조사했잖아요. 탐사를 네. 했잖아요. 네. 해봤더니 이분들이 사냥을 하면 네. 사냥을 하면 그 사냥감에 뇌를 날로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 그게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콩 파칠 때서 먹는다는 거예요. 아, 부신을. 그러니까 콩 파칠 때서 먹으면 그 위에 부신이 붙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사람들은 부신 모르지요. 근데 콩 파칠 때서 먹잖아요. 그러면 콩팥 위에 부신이 걸레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맞아요. 네. 기억나세요? 붙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정말 걸레처럼 이런 말이. 그러니까 부신이죠. 그 그래서 부신이에요. 네. 콩팥 옆에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사실은 비타민C 알약 하나를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종족 보존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그 비타민C 하면 또 면역력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면역력 네. 관련성이 많죠. 스트레스 연관시켜 생각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활성산소 레벨이 올라가면요 네.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세포들이 제일 많이 공격, 면역세포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네. 면역세포들이 면역성 기능을 위해서 쓰는 수용체 같은 것들이 손상을 당합니다.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럼요. 떨어지는군요. 그럼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같은 걸 먹어서 그런 걸 막아주면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게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용체를 통해서 모든 기능이 일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수용체라는 건 단백질이거든요. 네.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납니다. 활성산소에서. 변성이 일어나면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타민C를 기본적으로 현대인은 좀 더 들어주시는 것만 그것 자체로도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진 못하지만 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동할 때 또 활성산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비타민C 그럼 거의 관련해서 좀 처방을 열심히 드시는 이유도? 아침에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비타민C나 뭐 이런 레벨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아침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사님. 얼굴이 무지무지 좋아졌어요, 진짜. 박사님은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네. 중성 비타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중성 비타민? 네. 속 안 쓰리는 거. 속 안 쓰리는 거. 네네네. 그거를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가끔 깨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꼭 두 알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자. 아, 그리고 운동해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죠. 아, 미리 이제 비타민C 드시고 네. 운동하시죠. 아니면은 이제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일어나자마자 일단 비타민C 공복에 먹고요. 어, 운동하러 가시죠. 그 다음에 한 시간 쭉 기다렸다가 그때 나가서 운동하죠. 그러면 되죠. 네네. 그래서 운동할 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드신다. 우산을 쓰고 가야지, 우산. 아, 우산을 비가 오는데 우산 안 쓰고 나가는 건 똑같아요. 운동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 꼭 챙겨 드셔야 된다. 네네. 이 말씀 또 드려야 되고요. 네네. 비타민C를 이제 꾸준히 먹는 것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먹게 되면 박사님도 뭐 당연히 그 흡수율이 있잖아요. 그 농도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한 절반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박사님 같은 경우는 12g 먹지만 뭐 한 반 정도 흡수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6g 정도가 흡수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주사로 맞게 되면은 보통 뭐 10에서부터 100g까지 그렇죠. 우리가 주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으로 바로 넣어주니까 네, 좀 더 고농도의 비타민C를 저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고농도로 확 올려서 노리는 네. 효과들이 있는 거죠. 따로 네. 이제 먹는 걸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네. 확인한 바로는 네. 이제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특히 캔서셀과 관련된 그 이 캔서셀에 대한 그 이 비타민C 효능인데 제가 실험을 해보면 경구로 복용하는 비타민C는 거듭 네.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반 원장이 좀 설명을 해 주셨지만 흡수율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혈중 농도가 250 마이크로 몰 이상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250 마이크로 몰을 가지고는 캔서셀을 못 죽입니다. 죽이지 못하고 다만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암세포들이 제가 그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말씀, 실험을 해본 걸 가지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죽이는데 네. 암세포가 영리해요. 면역세포들이 딱 오면요. 딱 인사하고 마치
자기가 암세포가 아닌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면역 회피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게 억류한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작동 기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C를 250마이크로몰로 유지시켜주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면역 회피 기전 중에 하나를 파괴를 합니다. 면역 회피 기전을 파괴하면 암세포가 바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듭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암세포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세포와 우리 면역세포와의 싸움인데 네. 면역세포가 면역 회피 기전을 작동하는 순간 암세포는 점점 커지고 면역세포가 그걸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인이 기가 막히게 변장을 해서 경찰을 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 중에 몇 가지를 이 낮은 농도의 비타민C가 그거를 파괴시켜줍니다. 제가 논문을 굉장히 좋은 그 암학회지에 논문을 낸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용한 비타민C는요 암이 새로 생기는 거를 막아줘요. 그러니까 암 예방과 관계가 돼요. 암세포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암 생기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네. 회피 기전을 그 이 파괴함으로 네. 그건 제가 직접 그 이 캔서 리서치라는 내 논문을 내가지고 밝힌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들을 끊임없이 보게 되고 수술이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데 그날 어떤 날 이제 정말 너무 그 일이 많고 이제 그럴 때 아침에 제가 이렇게 비타민C 주사를 맞습니다. 시작하기 맞아, 전에. 맞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그날은 일을 해도 확실히 뭔가 좀 잘 환자분들한테도 좀 더 친절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수술도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다 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이라는 측면과 장수라는 측면에 저는 비타민C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비타민C 복용을 통해서 또는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그 이 산화 말하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나 그다음 활성산소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비타민C에 대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네. 우리가 또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타민C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예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